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보통공성 영상을 제가 올리다 말았는데 이번에 파스칼을 이용한 거의 최강의 보통공성 조합을 찾아낸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수라를 활용해서 단일 공격을 모두 다 보스한테만 바로 집중해줄 수 있는 도발 스킬을 활용한 덱이고요. 자, 어제는 레이첼이랑 제갈량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메이랑 에이스, 스파이크를 이렇게 사용해서 라니아를 사용하지 않고 스파이크를 조합해서 이번에 어떻게 점수를 뽑을 수 있을지 자, 토요일 공성 출발! 이번에는 두 번째 판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점수만 보더라도 이미 100만 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 조합은 한 판에 100만 점을 넘을 수 있는 보통 공성 조합이 되겠습니다. 스킬 순서는 먼저 무차별 난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정령의 대검을 써주면은 이게 약공 세팅이 돼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스파이크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도발 세팅까지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모든 피해 증가까지 써주면은 무조건 이렇게 보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뒷줄에 스파이크를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파괴건이 바로 들어가는데 아쉽게도 막기가 떴고요. 이렇게 지금 앞줄에서 공감이랑 반감 디버프를 걸어대는데 요거는 스파이크가 있으면은 상태 이상 면역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록 3턴밖에 버틸 수는 없지만 어제 파스칼 영상을 보면은 3턴 이후에 파스칼이 버티지 못하고 바로 쓰러지는 걸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덱을 좀 짜다 보니까 요렇게 덱을 짜면은 꽤나 괜찮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분쇄 같은 경우는 반감인데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엄마 라니아보다 아들 스파이크가 더 점수를 잘 뽑아준다는 거를 이제 보실 것 같습니다. 알픽베이가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공 조합을 짜게 되면은 뒷줄에만 스킬이 들어가서 앞줄에 3황들을 오랫동안 살려두는 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도발을 미리 걸어버리면은 광역을 쓰지 않으면은 무조건 평타랑 스킬이 이렇게 스파이크한테 들어가서 지금 벌써 1턴인데 한 10만 점 점수를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파괴의 거인 스킬 같은 경우는 6만 8천의 데미지가 떴는데 지금 피징을 사용하지 않아서 점수가 8만에서 9만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하지만 요 조합을 쓰면은 앞줄에 사망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턴을 오래 끌 수가 있고 단일 스킬이 무조건 보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피징이 없더라도 이렇게 판당 100만 점 이상을 뽑을 수 있는 멋진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어둠의 문을 쓰고 지금 힐량 같은 경우는 지금 힐러 중에 만능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아수라가 마법력이 가장 높아서 힐량이 거의 최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수라 하나만 쓰면은 보통 공성 데미지는 다 버텨줄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자, 순식간에 이제 145만 점까지 넘어서 자, 힐을 쓰면은 이렇게 2500의 도트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수라가 포식자 보스전 이외에도 보통 공성에서도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턴 동안은 무조건 상태 이상 면역에다가 디버프까지 면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나게 우리 스파이크를 때려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파괴의 건이 들어가면서 자, 무서운 레이저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6만 8천의 데미지가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속공도 무조건 스파이크한테 들어가고요. 지금 혹한의 지진 같은 경우도 반격이 잘 먹히면은 파스칼이 다 반격을 해줄 텐데 아쉽게도 지금 반격 버그 때문에 최상의 점수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챈슬러의 반격도 지금 잘 나가지가 않아서 챈슬러가 3턴까지 안정적으로 사는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파스칼 같은 경우도 방어구를 막기를 끼거나 생명을 껴서 오히려 좀 더 버티게 해주는 게 반격을 안 하고 오래 버티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6만 8천의 데미지가 뜨면서 지금 스파이크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턴인데 지금 순점이 벌써 160만 점을 넘어버렸고요. 기존의 델론즈로는 뽑을 수 없는 불가능한 점수를 이렇게 지금 두 판째 뽑아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델론즈는 관짝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창도 계속 막아주면서 자, 상태장도 계속 막아주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상태 이상 공격을 하는 보스가 있는 날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덱을 짜면은
이렇게 비슷한 점수를 뽑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일요일 같은 경우도 이 조합을 활용해서 제가 보통공성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를 데려가면 이게 직사 데미지가 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내일도 이만큼의 점수가 나올 수 있을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턴은 2턴이 됐는데 지금 앞줄에 사망들이 이렇게 스킬이랑 평타를 써주기 때문에 스파이크 공격을 조금 덜 맞고 평타가 두 번이 더 나가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턴이 좀 늦게 도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점수는 2턴에 벌써 순정은 170만 점을 이렇게 획득했습니다. 지금 점수만 보면은 쉬운 공성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요거는 명백히 보통 공성이고요. 파스칼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어이없는 보통 공성 점수 수치를 계속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파괴거인 쿨이 돌아와가지고 요것도 써주면은 다시 한번 68,000의 데미지가 뜨면서 지금 2턴에 186만 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처음 파괴 거인만 막기가 떴지 나머지는 치명이랑 약공이 전부 다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갈량을 써서 막기 감소를 써서 계속 치명 데미지를 띄웠는데 이렇게 제갈량을 쓰지 않아도 생각보다 치명이 잘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제갈량이 다시 살아나는가 생각을 했는데 요런 조합이 새로 생겨가지고 앞으로 제갈량은 계속해서 창고에 박혀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95만 점까지 올라버렸고요. 자, 무차별 난사는 이렇게 써주면 공감이랑 피감이 같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메인은 물공덱의 최상의 카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킬이 나오면은 정령의 덱업을 한 번 더 써주고요. 자, 어둠의 물을 또 쓰고 이렇게 어둠의 물을 쓸 때마다 이게 거의 힐리랑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스킬이 낭비되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 앞줄이 다 사망이 다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파괴 거인이 들어가면서 200만 점을 넘겨버렸습니다. 요 정도면은 순점이 지금 200만 점이기 때문에 보너스를 연구소를 합하면은 이제 220만 정도도 사뿐히 넘어버린 것 같고요. 자, 첫 판이 120만 점 정도 뽑혔기 때문에 순점이 220만 정도만 되면은 총점이 240에서 한 250만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턴이 3턴이 돼서 지금 3턴이 지나게 되면은 스파이크 면역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디버프랑 빈결 상태에 그대로 들어가서 광폭이 시작되면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3턴 안에 점수를 이렇게 엄청나게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델론즈로는 뽑을 수 없는 불가능한 점수를 이렇게 우리 황제 파스칼이 계속 뽑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합에 델론즈를 보호 진영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단일 딜량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공격형 세나지만 황제한테 밀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3턴이 지나서 스파이크가 먼저 빈결 상태로 들어갔고요. 이제 파스칼도 조만간 면역이 풀리기 때문에 이제 최대 점수에 거의 근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괴건이 다시 들어가면서 지금 첫 번째를 빼고는 전부 다 치명 약공이 터지고 있어서 점수가 무섭게 오르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이제 4명이 빈결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파괴 거인은 최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이제 끝일 것 같습니다. 아수라도 얼어버리면서 전부 다 다시 빈결에서 풀렸고요. 지금 디버프가 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좀 노려볼 만도 한데 일단은 디버프 대신엔 어둠의 문을 써서 무효화를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무차별 난사로 조금 더 버티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 이미 6턴에다가 조만간 2차 광폭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클론 스파이크는 이미 누워버렸고요. 자, 요번 것도 68,000의 데미지가 뽑히면서 한 번만 더 사용하면은 순점 230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약공이 터지고, 아, 여기서 또 지진이 들어와서 파스칼은 버티지 못하고 끝나버렸고요. 순점 230만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정도로 과연 얼마의 점수가 뽑힐지. 자, 아수라도 늦고, 에이스 같은 경우는 피가 1 남고 살기 때문에 잠깐 저항을 하고 이렇게 뻗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판은 순점 110만 점에 연구소 점수가 무려 20만 점이나 추가가 돼서 총점 250만도 넘겨버렸습니다. 자, 일요일 같은 경우도 요 덱을 쓰면은 괜찮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서 내일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